앞에서 나무를 무칠 때 콩가루를 넣습니다. 산천에선 단백질 섭취가 어려우니 고기를 대신하던 콩가루입니다. 부추에 콩가루, 밀가루를 조금 섞어 전을 부치면 이 또한 별미입니다. 두 분 어르신의 안내에 따라 댁을 찾아갔습니다. 뭘 해놓은 거야? 두부도 하고 뭐. 두부. 너도 걸 사람이 있나 뭐 여기에? 아무데나 마. 네? 여기가 우리 각거리. 닭거리가 뭐예요? 각거리라고 닭거리, 옛날에 동네가 각거리입니다. 골 군수님이요. 지나가다가 독거리니까 여 가서 닭이나 해먹고 가자 그래서. 각거리 갓을 걸어놓고 갓을 걸어놓고 갓을 위에 버섯을 걸어놓고.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거예요. 쉬었다 가는 여기가 각거리라니. 그래서 각거리. 각거리. 이름이 각거리라고. 얘가 참 있네요. 나는 또 닭거리 그래가지고 먹는 것만 해서. 군수님이 쉬어갔다는 갓거리에 저도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군수님이 콩도 콩깍지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비지장을 여 어디 있어요? 여 띄우거든요. 어? 비지장 여기. 어디가 있어요 비지장이? 여기. 이 안에? 이불 안에? 아 그건 하지 마고. 여기 보면 여기 좀 이제 띄었어요. 아이고. 예. 아주 예. 납작해졌네. 예. 어떻게 그 기부를 찍어 다 놓으시오? 선생님이라고 시골에는 이래가지고 비지장을 먹잖아요. 비지끼리 먹잖아요. 3일 띄워야 돼요. 어? 이게. 아, 비지를 삭히시는 거구만. 예. 그럼 이게 맛있나? 아, 이 맛있죠. 이게 곰팡이 피면 어떡해? 곰팡이 안 피요, 이거는. 시지도 안 하고 곰팡이 안 피요. 하하, 그건 용하네요. 예, 비지장을 끓이지요. 새콤한데? 예. 원래 이래요. 상했어, 이건. 예? 상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왜 이래? 아이, 원래 냄새 나요. 한물에 걸어 맡아 봐요. 아이고. 아, 냄새 여기서도 까니까 냄새가 나는데. 나지요. 잡숴 보죠. 어떤가? 뭐든 먹겠어요? 먹을만 해요? 야, 잘 사갔네. 무슨 소리죠? 짜리 사금장이 못하죠? 몰라요. 띄워졌어요. 잘 띄워졌어요. 아이고 이거요. 그래요? 예. 띄워가지고 먹어요. 이걸요. 폭 띄운 몽사람 있고 생거 몽사람 있고 덜 띄운 몽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성질에 따라서 이제 식성에 따라서 이제 그래 먹거든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선조들이 생거를 먹으려니 너무 입을 까끌까끌하고 어떤 배탈도 나고 네네. 그래 놓으니 우리 선조들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선조들이 머리가 그냥 좋았고. 하나도 버리는 거 없이 두부는 두부대로 먹고 예. 비지는 비지대로 따로 해가지고 깔깔하고 맛이 없으니까 그것을 썩혀가지고 예. 콩이 이게 뭐냐면은 밭돼지라죠. 밭돼지. 밭돼지? 예, 밭돼지 돼지라는 게 있어요. 콩에서 그게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 돼지, 꿀꿀 돼지? 예, 그러니까, 두부가 돼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그게 밭돼지라니. 돼지만큼 영양가가 있다, 예,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보고 밭에서 나는 예. 돼지다. 그러니까, 거기서 콩도 나오고, 두부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그렇지. 나오는 거지. 뭐. 아, 그게 비지장이에요? 응. 이야, 맛있게 생겼네. 네. 비지장. 한상 차려 내오셨는데, 비지장부터 맛을 봤습니다. 옛날에, 옷은 기예요. 아까보다는 맛이 없네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고비. 고사리, 고비. 예. 고비. 그 고비는 산 중턱에 많이 나거든, 높은 산에요.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그때부터 사실 힘들어요, 사실. 네. 남자들이 좀. 고사리 꼬부리지고. 네. 고민의 치명식이. 아, 진짜 네. 오늘만.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게 남자가 좋다는데. 예. 아이, 좋은 거는 알채줘야 돼요. 그래 말이에요. 너무 맛있게 무치셨어. 예, 예, 예. 요 콩가루 무침. 먹을라도 드시고. 아, 맛있어. 이것도 이게 참. 이 고비나물에다가 콩가루 넣었다는 건 참. 아이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이게 좀. 맛있죠? 간이 너무 잘 맞고. 올린 아이다. 예. 예.
당연히 들어요. 모셨습니다. 오늘 잠이 저절로 오겠습니다. 네. 이야.